부리가 다 깨졌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 줄을 다 꺾어놨다고. 왜 보여주는지, 뭐 때문에 보여주는지, 누가 보여주는지 알아? 내가 너를 보니 고민은 된다 해도 네 마음이 벌써 80% 신이 왔다. 어?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리도 아니고 이게 업양인지 불릴신인지도 구분 못하고 육군인지 해군인지도 못하고 꿈 많이 꾸고 예감 육감 직감 빠르고 선몽 빠르다고 신은 아니다. 모셔놓고 못 불려먹는 게 수천만이다 수천만. 이미 신랑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백엔머리 송사로 너 신이다 아니다 설득조가 다 들어갔고 최씨 집안에서는 그래 네가 그만 힘들면 한번 해봐라 승낙받고 나니 여기 와서 최종 확인하려고 왔나? 방울 흔드는 꿈꾸고 할머니가 와서 방울 주고 어쩌고 저쩌고 산밤 물밤 보이고 구타는 꿈꾸고 그랬다고 다 신은 아니다 이 말이다. 왜 보여주는지 뭐 때문에 보여주는지 누가 보여주는지 알아? 최씨 가정 배씨 명당에 최씨 가정 엄청나게 많이 빌었던 업양신이다.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그 가물기는 50%를 갖고 있었지만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아들 자손을 낳고 나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최씨 가정에 집주가리, 업주가리, 장독대의 모신신이고 성주의 모신신이고 조항의 모신신이고 신주 단지에 모셔진 신이었다고. 이 줄이 할매 때부터 다 끊어지고 어머니 때부터 다 끊어져서 너 시집 와서 원래 신가물이 조상가물이가 50% 있었던 업양인 너를 데리고 오면서 이 큰아들을 놓으면서 70%가 됐다가 이 작은아들을 놓으면서 80% 도프가 차니까 그때부터 느껴지고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이 무속에 관련된 꿈을 계속 꾼다 아니야? 그래서 전보러 가면 신 맞다 아니다 꽉 찼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신? 이 최씨 가정엔 아버님 형제자 중에 여혼신 고모 짠지 일찍 돌아가신 분 계시제? 잘 모르겠는데 고모가 뭐 예, 돌아가신 건 들었었어요. 그 고모 당뇨? 그래 여혼신 고모 짜다 들었고 최씨 가정에 할아버지 짜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거든. 형제 두 분, 세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장가 못 가고 일찍 가신 분이 계셔. 계속 너한테 온다. 조상도 부리도 모르는 게 신의 부리는 어떻게 알 것이며 신의 제자라면 조상이 들어와서 조상이 실리면 조상이 행동을 한다. 이게 제자라면 신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탄다고 올라탄다고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남을 열어주기 이전에 있잖아 제일 먼저 조상이 들어온다 알아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빙인지 신인지 조상인지 가리를 잡는다. 근데 꿈만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몸이 아프다고만 해서 이게 신병이다 무병이다 꿈몽살이다 이게 구분이 안 가고 난 다음에는 신이다 아니다라고 판단 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최씨 가정에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빌었던 업양의 대감 할아버지 직업의 대감 영업의 대감 업양 신이라 한다 이거를 예비역 우리 같은 불림 신명이 아니고 이 예비역에서 업주가리로 업주가리가 뭐고 뒤안간에 모신신 장독대의 모신신 성주로 모신신 소를 키울 때는 웅을 다루던 신 그 다음에 부엌에는 조항 화신으로 조항에 물을 뜨던 신 신주단지 삼신할머니 모시면서 명달라 복달라 빌어놨던 신 이 신들을 가택신이라 그런다. 이 가택신을 엄청나게 많이 빌고 닦았던 집이었다고. 그럼 최씨 가정에서 대대손손 이 가택신을 모시고 오다가 할매 때 이 부리가 다 깨졌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 줄을 다 꺾어놨다고. 예, 저희 그 신랑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못하게 막으셨대요. 그래, 다 꺾어놨다고. 네. 시어머니가 시내 부리를 다 꺾었다고. 네. 그러면 이 가택 씨는 뼈줄로 핏줄로 집안 대대로 내려가는 신이라고. 이걸 보고 가살성주라 그래. 이 부리가 굉장히 강한 업양신이라고, 이 집은. 그래서 우리처럼 무당 나갖고 불리는 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택신이 꺾어지고 나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엎었다고, 못하게 이런 거 없다 하고 부리 자체를 엎어버리니 그 주력이 너한테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부터 슬금슬금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낳고 나니까 더 많이 타고 들어왔다고 해. 명 지키라고. 업양, 업주갈이 뜬 대신으로 넉 대신으로 모시던 우리 가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출라왕래를 하면서 알아주면 너희들의 직업, 영업, 장사업, 사업, 이 아이들한테는 학업, 길문 열어주자 왔고, 그래서 너는 제자 아니고 이런 불릴 제자 아니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크게 크게 알뜰살뜰 돈 벌어서 이 아이들 장남자손 차남자손 이름 한번 날리는데 공부 가르치고 명예 가르치고 출세 가르치자는 업양 돈신이 왔다고. 오늘 선생님한테 오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제 이거 사업적으로 이쪽으로 모시거나 그 두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럼 감을 다 줬다고. 예, 네, 신랑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는 어떨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꿈을 안 꿨어요 선생님.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여기 온다고 그런 꿈을 꿨겠죠.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하얀색 그릇들이 다 놓였는데 다 비었더라고. 다 비고 만약에 해야 되는 아니면 이제 가자 할 건데 꿈에서 니 굿해야 된다. 맞아. 업양도 굿이야. 예. 아, 그러면 신내림이 아닌가? 아무래도 꿈을 혼자서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업으로 받들어라. 가살성주, 가택신으로 성주 조항을 모시던 집안이야. 그래서 이 업양으로 잘 받들어서 너희 신랑 잘 바치고 너희 신랑과 너가 함께 이 업양의 길문 열어가면서 너는 장사의 길문을 열며 금은보화를 내가 넣어주고 새끼들 명이어주고 너희들은 그 돈으로 이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명예직 출세직으로 공부 많이 가르쳐서 이 신의 화답을 하라고 주시는 신이었다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잘못된 신내림으로 신당에 꺾어져서 앉아있지 너 그 동작은 너 용서 안 한다. 왜? 엄마한테는 기본적인 60% 이상 예감, 육감, 직감 다 줬거든. 근데 그들의 말에 의해서 무당들의 말에 의해서 엄마가 헷갈릴 뿐 이 업양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왜 오셔서 나한테 왜 이런 꿈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시는지 어떻게 모시라시는지 모시면 내가 뭐가 좋은지 돈은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어떻게 열어가라는 건지 알고 위하고 알고 공수 판단 내고 물이라도 한 그릇 뜨면 아무 일이 없으니 이 제시 가정에 가택신 시어머니가 엎어서 시아주버님이 장애를 입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랬던 걸 너는 전처를 밟지 마라 해서 너한테 사주팔자에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그럴 기운들이 많으니 때로는 아가 이 칠성의 벌전을 잘 걷고 위하고 가야 되는지 너한테 일러준다고 꿈에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준 거라.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디 가서 신 안 받아도 되고 받는 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알아달라고 일어난 일이니까 절대 내버 받는 신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제자 같은 경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업양신이거든요. 옛날부터 가살성주를 많이 모셨던 집안이고 자꾸 꿈꾸고 예감육감 직감이 빠르고 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방울 흔드는 꿈을 이런 걸 많이 꿔서 무당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신이 꽉 찼다. 너는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또 스님한테 가서 구병시식도 해야 된다고 천도제도 지내야 된다는 소리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 집에는 대대손손 업주거리를 모시던 집안이고
뒤안간에다가 모셔놓고 성주 조항을 많이 위했던, 신주를 많이 위했던 가살 성주이기 때문에 업양신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사의 신으로, 업양의 신으로, 그 다음 명이어가면서 돈 많이 벌자고, 동자 애기, 그 다음에 할머니가 제일 많이 와서 기우시다 보니, 이제 이게 신점이 아닌 곳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가물기만 가지고 아마 이 사람한테 신을 받으라는 그런 영향의 말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업양으로 잘 모시고 위하고 가면 돈 많이 벌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학문적으로 키워보자 하는 그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위하고 받들면 아무 문제 없고 제자가 안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신내림을 안 받고 저도 그런 예감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네,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역시 예, 다른 선생님하고는 다르고 예, 안정도 되고요. 이제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습니다.